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부지의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부지 매각 후 민간 사업자가 처음 선정된 건데요. 민간 투자가 촉진될 계기는 마련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내 7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 해양 레저 구역으로 그동안 여러 업체가 이곳 활용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주식회사 푸른 레저 개발을 최종 사업 시행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나선 민간 사업자로는 처음입니다. 모두 230억 원을 투자해 요트와 해양 레포츠 시설은 물론 카페와 숙박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부지 분할 매각의 첫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금번 사업 후보자 선정은 여수 박람회장 활성화에 그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더 큰 규모의 민간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거로 저희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매각해야 할 부지가 많은 데다 더 큰 규모의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분할 매각도 매각이지만 현재 박람회 재단이 운영 중인 비고쇼나 스카이타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자가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시설이 활성화될 때 다른 부지 매각도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물 시설들을 장기 임대를 통해서 일단 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활성화를 바탕으로 해서 매각이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를 이제 모집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박람회장 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